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요 예. 어묵탕 비도 오고 그래가지고 예, 어묵탕 끓이려고요. 예, 이거 간단합니다. 예, 이거는 그냥 다 뜯고 넣으면 돼요. 예, 여러분들. 예. 일단 사진 좀 찍게 여러분들. 일단 뭐 어우 야 이거 뭐 어묵이 꽤 있는데 생각보다 네. 비법 수프도 사진을 좀 찍고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뭐 양이 별로 없어 보였는데 딱 1인분 정도로 보였는데 뜻 안에 보니까는 어묵이 양이 꽤 있어요. 보시면 보이십니까? 꽤 있죠. 이제 요것만 넣으면 좀 심심하니까 파랑 팽이버섯 준비했습니다. 풀부터 넣고 비법 스프랍니다. 넣고 파랑 예, 팽이버섯도 넣어줍니다. 넣어주고요. 다 넣고 끓이면 돼요. 이거 뭐 이렇게 뭐 할 게 없어요. 그리고 이거 두 개는 예, 자르고 이거 일단 이거 다 넣고 있는 거 다 넣어주고요. 요거는 이제 꼬지에다가 해도 되는데 귀찮잖아요. 그냥 자를게요. 이거는 꼬지에다가 해도 되는데 가위로 그냥 대충 예. 잘 접어가지고 꼬지로 꽂아가지고 해도 되겠지만 네. 아 배고프다. 이렇게 하면 끝인데 여기서 이제 또 맛있게 먹으려면 약간 좀 이것저것 넣으면 좋죠. 그죠? 고춧가루 조금 넣어주고 많이 말고 조금 넣어주시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게 시찌미입니다. 시찌미. 시찌미는 뭐냐면은 요거 이제 일본식 향신료인데 우동할 때 넣는 건데요. 이게 그냥 찌개 조금씩 넣어도 진짜 맛있습니다. 많이 넣으면 좀 우동 맛 나니까 조금 넣어주시면 완전 맛있습니다. 라면 끓일 때 넣어도 되고요. 시찌미는 인터넷에서 팔고요. 좀만 찾아보면 있어요. 이것도 좀 넣을까요? 우동 건더기. 건더기 있어요. 많이 뜯고 좀 이렇게 해서 이제 끓이면 되고요. 네. 아, 그리고 좀 후추. 후추를 좀 좋아해서. 이러면 끝이고 이제 뭐 반찬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끓는 동안 반찬을 준비할게요. 짜가찌는 이제 뭐 다 끝났어요. 마지막 네, 짜가찌 다 먹어주고 잘 먹었다. 네, 이건 저렴하게 사서 마트에서 저렴하게 사서 잘 먹네.
근데 김치 이거 꺼내주고요. 너무 팔팔 끓으면 이거 또 영상 찍기도 그래요. 제가 이제 그 인스타도 하거든요. 그래갖고 잠깐만요. 아이 넘친다 이거. 에이씨 넘치네. 못하네. 다 시간이야 이거. 국물 좀 빼놔야겠네. 어묵이 예, 불어가지고 국물 넘치고 있어요. 예. 국물에 이제 끓이면 어묵이 이제 터지니까. 그래서 아, 국물 한번 먹어볼까요? 국물. 어우 너무 맛있다. 어우 최고다 이거. 어우 너무 좋고요. 자, 됐습니다. 끝! 너무 쉽죠? 예. 아, 배고파. 뭐, 밥도 했습니다. 오늘 밥 했어요. 자, 어묵탕 완성. 예. 칼 한번 안 쓰고 그냥 예. 깔끔한 어묵탕 예. 완성이고요. 국물도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자, 완성작 사진 찍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먹고 넘어갈게요.